사장님으로부터 회사 물려받아서 운영하시고 지금 이제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운영에 어려움, 크게 어려움은 뭐 예전에 IMF 때나 지금이 제일 어렵죠. 요즘요? 예, 요즘 이제 경제가 이러니까 아. 또 장애되신 분들도 예. 사실 어떤 이런 의족을 하나 하려면은 좀 경제적으로 많은 좀 그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이게 아까 설명 들은 대로 그런 첨단 제품이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세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보조해주는 금액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같이 경제가 좀 어렵다 할 때는 예, 예. 이분들이 사실 또 의족을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의수적 보조를 해주긴 해줍니까? 어느 정도 해줍니까? 뭐 제가 알기로 100에 90을 해주시는 거였죠. 90%? 90%를 해주는데 예. 그게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수입 제품, 수입 재료를 쓸 수 있는 이런 그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해줬던 그런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제조하려고 보면은 한 30% 40% 정도밖에 가격이 안 미치죠. 아, 나머지 금액을 예.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기초 일반 의수족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의수족 비용의 90%를 제공한다. 예. 최소한 제품에 예. 그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착용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 절단되신 분들은 어느 조그마한 기능이라도 그게 더 발전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그렇죠. 의족을 하고 싶어 하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당연하죠.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의수를 의족을 또 하려고 보면 장애인들이 뭔가 좀 침침하고 좀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제품은 지금 요즘 통용되는 제품 중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부 보조는 그걸 기준으로 90%다. 90%. 예. 아.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분들은 정부에서 아예 그 장애인들 복지를 관리를 해 주니까 예, 예. 보장구를 하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원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 시도했을 때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해주는 분들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가격은 이렇게 그 보장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건 한 15년 이상 정체돼 있으니까 보조금은 그대로고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네. 더구나 또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많죠. 그러니까 더 어려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1년에 한 2, 30명 정도는 네. 무료로 그냥 해주시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또 저희 회사가 장애인을 상대해서 버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제 조그마한 생각이지만 그렇죠. 아까 윤금 사장님의 예. 어떤 유지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책임감이 예.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자료를 보니까 무료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장애인분들이 찾아오기 힘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해주기도 한다고요. 네. 아, 그분들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예. 뭐 예전에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서라도 이렇게 뭐 상관없이 거주하신 분들도 방문해서 AS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죠.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한번 나오려면은 뭐 서울의 도심에 사는 그 자식들 불러서 차로 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2, 3일, 3, 4일 이렇게 시간 금방 가버리고 예, 예.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어떤 차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상간오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직접 찾아뵈서 AS를 해주면은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겠다. 예, 네. 예. 오는 거 한 2, 3일 정도 시간만 절약을 해도 예, 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했더니 의외로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사실은 그 수요를 제가 못 따라주는 입장이니까 그 마음도 아프죠. 예. 예. 찾아가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AS를 그 차에서 해주고 직접 고쳐가지고 수리해주고 예예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신다. 네. 그리고 이게 제품에 AS가 계속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족을 하나 제작을 하다 보면은 그 소켓이라고 있습니다. 한부에 닿는 어떤 그 통부위. 그 부위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부었다 빠졌다 할 수 있거든요. 아, 몸, 신체 부위가. 신체 부위가. 그렇죠. 뭐 우리가 살이 좀 쪄서 예, 부을 수도 예, 있고 예. 살이 빠져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때 그거 한 번씩 교환하려고 하면은 또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새 제품을 그렇게 다 하기 어렵죠. 그렇죠. 어.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참고 착용하신 분들이 대다수 장애인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저희가 또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제 그걸 해주려고 보면은 회사의 직원을 몇 명만 더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기술자들을, 기술자들이 그 제작을 해주면 되거든요. 크게 예,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뭐 어떤 재료가 크게 들어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서비스로 평생 서비스 다 해가지고 해드려봤더니. 무상으로? 무상으로요. 예, 돈을 받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예,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게 또 의외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예, 요즘은 좀 뭐 넘칠 정도입니다. 아, 예. 제가 지금 대표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 우선 저부터 네. 나부터가 네. 이 절단장애인 문제에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무지했구나라는 예. 걸 스스로 깨닫는 게 아, 이 예. 제품도 AS가 많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예. 설명 듣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람이 살도 쪘다가 빠졌다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신체와 이 의족 사이에 접합 부분이 분명히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이, 말씀 들으니 당연한데. 네. 아. 그분들은 이제 그걸 하나 교환하려고 보면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붕대 감고 써버리고 막 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 예. 이제 또 돈을 받으면 그렇게 또 못 오실 수도 있는데 못 가죠. 무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환해서 편하게 다니는 이런 모습이. 저희한테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 히말라야 칸진리봉 등반 예. 의족하신 분들 예. 이게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의도한 바죠. 예. 자, 이 다리가 절단되신 분이 히말라야를 등반했다. 예, 예. 그럼 그 뉴스가 되면은 방 안에 계셨던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거다네요. 희망을 갖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아, 이분들이 히말라야를 등반해서 두 봉을 등반하셨거든요. 두 봉을 등반하셨는데 그게 뉴스가 되니까 방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밖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 제가 목표했던 만은 이뤘다. 그게 그래, 대표님께서 예. 후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아. 직원을 또 그 단체를 제가 후원을 해서 우리 직원이 참여해서 그 등반할 수 있게끔 예. 했더니 의외로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예. 요즘 예.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 그 갇혀있는 장애인들보다는 예.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직원분이셨어요? 예, 예. 장애를 가진? 예, 절단 장애를 가진 아. 직원이었습니다. 그 몇 미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히말라야? 5,800m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예. 그 보통 일반 사람 다 힘든데 그거. 예. 그렇군요. 예. 그 장애는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 본인의 또 어떤 사명이죠, 사실은. 아, 예. 내가 이렇게 활동함으로 해서 진짜 방 안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겠구나. 예. 예. 이런 어떤 자부심도 좀 느꼈을 거예요. 사명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직원이십니까? 아, 당연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진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평균 한 20년, 25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직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안 가족이죠? 저는 그냥 비결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면은 뭐 나가겠나 생각입니다. 네. 예. 저한테는 또 큰 재산이 되고요, 그게. 예. 예. 방금 뭐 히말라야 등정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 등산뿐 아니라 각종 스포츠 의수, 스포츠 의족, 이런, 예.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스포츠 의족을 개발을 했어요.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발 절단되신 분이 달려서 얼굴에 닿는 그 바람이 그렇게 자기한테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달릴 수 있었나? 예, 예. 달려가지고 맞는 그 바람이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하다. 예. 그러면은 이걸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든지 개발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런 어떤 장애인들한테 행복감을 줬을 때, 제작하는 사람 입장도 굉장히 행복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스포츠족 이렇게 제작하고 또 그런 걸 제작해서 뭐 철인 3종 경기에 완주하신 분들도 있고, 예. 또 뭐죠, 수영하신 분들, 예, 또 여자,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이힐을 신으신 분들. 하이힐도? 예. 아. 예. 그분들 욕구를, 그러니까 제가 다는 아니지만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 다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달리기를, 예.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 다리랑 똑같이 생긴 의족을 차고 100m 기록이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14초, 13초까지는 했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빨리 때리는데.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수님하고는, 네. 이야, 예. 13초, 14초가, 예. 나와요. 예.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된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그 장애인들이 장애를 입고 내가 달릴 수 있나, 걸을 수 있나 이런 거 걱정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달릴 수 있는 의족,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당뇨병이 많이 있을 때는 제2의 또 어떤 절단을 또 병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아, 맞아요. 그런 스포츠 의족이 개발돼서 또 제2의 어떤 장애를 발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스포츠 의족을 개발한 겁니다. 당뇨로 발을 절단하신 분. 예.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 또.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뛰게 해준다. 예. 근데 오른쪽 절단되신 분이 왼쪽 절단되신,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운동을 해준 분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당뇨도 고쳐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야, 그 사람 발처럼 생긴 그걸 하고 13초를 뛴다. 예. 거기다 혹시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이상한 장치 하신 거 아니죠? 그런 장치를 해도 뛸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재가 이제 그렇게 개발이 돼서, 그 소재는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예, 예. 제작은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요. 이제 그게 러시아 그, 라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 제작, 그 처음 제품 1호가 스포츠 의족입니다. 예. 그 뭐 아주 탄력이 좋다든지 이런, 예.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런 걸 혹시 수출도 하세요? 아, 기술은 저희가 수출을 해봤는데 재료는 저희가 수출할 정도의 재료가 되지 재료는 않습니다. 수입하지만, 네, 네. 기술은 수출을 했다. 네, 러시아 쪽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기술자들이 파견돼서, 예, 그쪽에, 예. 가서 제작도 해드리고. 예. 예.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출전 선수들은 우리 사장님하고 많이 그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근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그 캄보디아에, 예. 의족을 이렇게 좀 누가 어느 분이 지인이 이야기를 해서 무료로 좀 이렇게 해달라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의족을 무료로 한번 해드려 본 적이 있거든요. 캄보디아 장애인한테. 네.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 이렇게 생활장애인, 그러니까 생활하는 의족을 제작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예전에 중국에서 패럴림픽 할 때 그분이 그 저희가 제작해줬던 의족을 가지고 착용하고 거길 나갔던 거예요. 캄보디아 대표 선수로. 캄보디아 대표 선수로. 예, 예. 그 거기 가서 이제 물론 순위는 안 됐지만은, 열심히 이제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인터뷰 자청을 해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제작해 준 의족이다. 아.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쪽에 우연치 않게, 네, 우연치, 네. 않게 그렇게 한번 그 참여를 시켜본 적은 있는데, 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줘가지고 패널림픽 가신 분이 지금 딱히 생각은 나신 분 없습니다. 그때 그냥 스포츠 의족이 아닌 일반 의족을 해줬다고 그러셨죠? 예.
요즘 나오는 스포츠 의족 해줬으면 그분 메달 땄을 텐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셨고, 네. 아까 왜 석창호 화백 같이 이제 유명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또 기억에 남는 고객 없으십니까? 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석창호 화백을 이렇게 의수를 해줬을 때는 사실 의수, 그 절단돼서 장애가 되는 것도 중요한, 아니, 그 문제지만은 장애인이 됐을 때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부분 이런 거 주변에 그 그러니까요. 보호자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는 거 하면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처음에 전기로 절단되신 분들 유난히 그때가 그 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석화벽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으신 분이지만은 절단되셔가지고 오시는데 그 부인 되신 분하고 이제 아버님 되신 분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보장으로 제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무렵에 또 한 분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내가 누구라고 바뀔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또 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을 갖고 이렇게 나가시어버린 부인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고로 절단장애를 얻으셨고 보상을 받으셨구나. 네. 근데 부인이 그냥 그 돈을 들고. 들고. 아. 그래서 사실 그 사후 어떤 복지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금제도가 장애인 이제 지금은 1급부터 3급, 3급부터 7급에서 예, 예. 이제 연금제도가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불로 보상을 받으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맞아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분이 지금도 회사에 오는데 제가 의수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결혼도 재혼도 못하시고 양손이 절단되신 분이라서. 근데 그분 이렇게 보면은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후 이런 어떤 케어도 굉장히 사고 중요하다. 후에 네. 가족과 주변에서 네, 사고 후에 네. 그렇군요. 네. 그분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 석화백님 같은 경우는 그 부인 되신 분이나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케어를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지금의 석창화백이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뿌듯한 면도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워낙 까다로워서 네. 아주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런 고객들도 꽤 있죠?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저희가 해소를 못 시켜주면은 저희가 의무감을 상실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게 저희 업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있는데 그분들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하나의, 한 분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주는 게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워낙 제품이 좋아서 탁 착용해보니 너무 좋다. 딱 맞아서 편하다. 예. 이런 말씀 듣는 게 최고 낙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절단돼가지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오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다리가 없으신 분은 그냥 걷게끔 만들어드리는 거고 이야. 손이 없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면 저희 의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장구를 착용하고 나갈 때 네. 이렇게 웃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참 잘했구나 이런 어떤 뿌듯함도 있습니다. 뭐 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난 네. 이제 평생 못 걷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건데 네.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05년부터 복지 재단을 만드셨어요. 예. 어떤 일을 하는 재단입니까? 아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산간호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 받을 시간이 안 되니까 못 오시는 분들. 예, 예. 또 자 이런 기능이 좋은 의족을 하고 싶은데 그 의족을 못 하신 분들. 비용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그 어떤 1년에 그래도 한 20, 30분 추천해서 예, 예. 그냥 선정해서 해드리고 이런 어떤 목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5년도인가 제가 그 법인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네. 특히나 우리 직원들도 십시일반 이렇게 참여했어요. 모아서, 예, 모아서 그분들 이렇게 의수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한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장애인들이 이제 절단이 되면은 그냥 그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재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이제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재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은 참 좋을 텐데 또 지금 그런 분들 재활센터나 뭐 이런 데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 어떤 많이 아픈 사람들 입원해서 그 뭡니까 병원 운영비가 나오는 것하고 절단돼서 재활만 하게 해서 입원하는 것하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퇴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재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간이거든요. 초기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재활병원이지 않겠나 해서 예예. 어떤 재활병원을 한번 설립해서 그분들이 2차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훈련을 시켜주는 이런 게 이런 어떤 재활병원 하나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예.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조그마하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이제,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어떤 그, 할 수 있는 이런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절단된 상태로 퇴원하시면 상당 기간, 그 치료하고 뭐 하는 상당 기간 동안 일정 동작도 못 하신 상태가 지속되면 네.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 손상될 것이고 그렇죠. 예, 강직이 올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치료 끝난 직후부터 네. 우리 대표님이 만든 그런 이 보장구 착용과 함께 재활 운동과 치료를 초기부터 한다면 예. 훨씬 효과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또 2차적으로 어떤 또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재활병원이 사실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 의료 시스템하고는 맞질 않으니까 맞아요. 경영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활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재활병원이 하나 생겼으면 만들었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꼭 좀 만들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 특히 절단장애인분들한테 너무나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팔과 다리가 절단돼서 이거 보기에도 좀 흉한 그런 거를 착용하고 다니시던 분들을 예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못 본다. 바로 요즘 우리 모두와 똑같이 일상에서 주변에 계시구나. 그렇게 만든 공이 바로 우리 대표님한테 있구나.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